아비치의 음악은 기존의 EDM과는 다른 느낌이 있다고 항상 생각이 들었었어요. EDM 장르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머니코드보다 코드 진행 자체를 마이너 위주로 주로 가져가고요. 또한 보컬은 컨츄리 혹은 락 기반의 보컬을 섭외해서 노래를 완성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요소 요소 요소를 적절하게 합쳐서 창의적인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보여준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땡큐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오땡큐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치의 명곡들 코드 진행을 준비해봤어요. 그동안 감성 코드 진행 그리고 사랑 느낌의 코드 진행에서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구성된 코드 진행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아비치의 코드 진행은 마이너 스케일 안에서 구성된 코드 진행이에요.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와 Wake Me Up은 마이너 스케일 중에서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마이너 스케일의 기본적인 원리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코드 진행은 이 네 마디의 반복 패턴의 코드 진행으로 음악을 끝까지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8마디 벌스 하고요. 똑같이 8마디, 총 16마디로 벌스를 완성하고요. 이런 식으로 후렴구 또한 16마디로 만들어주고 그 후에 후렴구와 똑같은 멜로디로 드랍이 나와주고요. 이런 식으로 Waiting for Love는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1도 마이너, 5도 메이저, 6도 메이저, 다시 6도 메이저, 7도 메이저, 1도 마이너의 4마디 반복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와비치의 Waiting for Love를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로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G 메이저 코드라든지 멜로디에서 나오는 음들이 내추럴 마이너로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의 마이너 스케일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내추럴, 하모닉, 멜로딕 등 마이너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패턴을 섞어가면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마디까지 패턴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요. 그냥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중간중간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Wake Me Up 또한 마찬가지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진행되는 코드 패턴이에요. 코드 진행은 1도 마이너, 6도 메이저, 3도 메이저, 5도 메이저의 코드 진행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안에서 독특한 코드 진행으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낸 아비치 음악의 코드 진행을 이야기해봤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